인생에서 미국에 대해서 인생에서 움직이는 미국이 대해서 자 재벌의 흐름 재벌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는 밴더빌트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있지 잡스 지금 현재 재벌인 제프 베소스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미국을 신바들로 이동하죠. 먼저 밴더벨트부터 알아보면 밴더벨트는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앞서 즉 시간 개념이라는 특성을 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밴더벨트의 아들도 시간 개념을 만들어 특허를 내서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죠. 밴더벨트는 배를 이용하여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하지만 밴더벨트는 몇 년 뒤에 자신의 가진 배를 95%를 팔아 철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철도가 돈을 더 많이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밴더벨트의 순전화는 오늘날 750억 원에 달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밴더벨트가 이렇게 밴더벨트가 살던 시대는 이렇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에 해당하는 전진기업 회사들에서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분의 2천도가 밴더벨트의 철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더벨트나 철도왕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재벌인 로펠러는 석유왕이 되겠습니다. 로펠러는 석유 생산을 하지 않고 전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생산은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석유 전진은 석유를 가공하여 다시 만드는 것, 즉 받으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펠러의 아인 스탠더드 오일로 신뢰를 높이게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란 석유 로펠러가 매년 14세기 후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 국내 석유 생산 가공 판매 운송을 맡으며 미국 석유 산업을 독점한 기업입니다. 로펠러가 승인된 이유는 경제 기술을 집중하고 마지막적인 신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운송을 하는 선교관으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32세 대통령의 시작으로 가지려면 독점 금지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회사가 투기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재벌인 카네기가 되겠습니다. 카네기는 별명이 철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이 철도 고친 건물 자리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네기는 미국에서 철의 대량 생산, 대량 제조 및 유통을 시작했고 그 때문에 카네기가 강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미국 최초의 강철 공장 회사를 설립했고 이 결과만 투자는 바로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다음 재벌 해머포드는 자동차 재량을 생산하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는 자동차 만들었는데 최대 걸렸기 때문에 정수는 사치품이라고 하게 되죠. 왜냐면 그때 문제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정수는 사치품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머포드는 역할을 맡아서 자동차를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컴퓨터나 벨트 슈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이 1주에서 4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마케팅의 반대가 영업이죠. 마케팅은 손님의 반대를 만드는 거고 영업은 손님을 찾아가는 구성을 합니다. 그는 노동자도 고객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높이게 됩니다. 노동자도 자동차를 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의 흐름을 넘어가서 뉴욕에 대해서 말하면 먼저 미국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 혁신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정신, 두 번째는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원하는 정신이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인데 이것은 소규적 시대의 기업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내셔널 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거기 주변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기념탑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북회의사당, 서쪽에는 인권 기념관이 있고 북쪽에는 백악관이 있고 남쪽에는 집
스타벅스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 보면 뉴욕은 5개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하튼, 두 번째 브루클린, 그 다음 세 번째 퀸스, 브루클린, 핑크, 스타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맨하튼은 우리가 알고 말하는 실질적인 뉴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개 가치로 중에서 최고로 사람들 내게 보여드리는 도시라는 의미. 브루클린은 클린 가치로 지역화를 하고, 퀸스는 안쪽에는 중국인, 한쪽에는 한국인이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멤버들은 브루클린은 유대인 지역이고, 멤버들은 스테이트는 섬이라고 합니다. 우선 뉴욕은 치스레기의 지역이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맨하튼은 세계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맨하튼의 남쪽에는 월스트리트라고, 원주민의 공동성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다고 도시라고 합니다. 원주에는 루어 맨하튼인데, 그 루어는 가장 낮은이라는 뜻으로 가장 낮은 맨하튼이라고 합니다. 루어 맨하튼은 세계 규모의 중심지 어층교층의 숙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의 소문대는 공장 창출 도시에서 최고의 도시를 예술가의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이 다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하이라이에는 철도길을 산책길을 바꾸기도 하며, 허드슨 야드에서는 계단을 올리는데, 이 이유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운전자를 만들게 됩니다. 동남부 퀸스에서 게스트가 보이는 구현 지역이라고 하고, 이상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되고 음식들도 인상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중부에는 중국 미드타운은 맨하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는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에는 버퍼타운이라고 해서 맨하튼의 이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국 미드타운은 이로 교통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북쪽에는 중국인들 모여 사는 그리고 예전 뉴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뉴욕은 저희 스케치가 지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도시 전체를 통해 뉴욕을 만들어 스스로 세워야 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 거주기 도시, 유대인의 도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인터넷 중에 가장 똑똑한 인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거주기 도시였기 때문에 통해하고, 세계는 자본주의 도시입니다. 가장 자본주의의 가장 굉장한 도시는 자본주의 도시라고 하겠죠. 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를 활기시키면서 문화를 통과하는 도시로, 이렇게 해서 4개, 이 4가지로 뉴욕은 세계 최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